여러분은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허락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곧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올 2012년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높은 거래가를 형성하면서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시대를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혁명이란 보고서를 내주신 KT 경제연구소의 컨버전스 팀 이성준 팀장님과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혁명,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빅데이터 혁명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보고서 내용의 주요 논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혁명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을 석탄하고 철을 들거든요. 네.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와서 지금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인터넷 혁명 시대에 제일 기본이 됐던 것은 또 인터넷이었고요. 근데 다음 차세대의 그 비즈니스,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혁명은 이 빅데이터가 아마 이끌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이 정보의 수혜자는 누구시고 누구고 그리고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우리가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있을 거고 네. 그런 정보들이 모이면 지식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지식이 발달하면은 이제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진 데이터에서 누가 먼저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느냐라는 경쟁 쪽으로 가는 거고 수혜자는 그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국가가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국가가 지금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기업 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인터넷 광고 시장을 평정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자동 번역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오타를 자동적으로 수정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돈 하나 안 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기업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사신 분은 이런 책들도 좋아하신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그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 매출이 한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로 온다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에 빅데이터를 적용했을 경우에 미국의 그 의료비의 거의 8% 정도 네. 연간으로 따지면 한 3,300억 달러 정도의 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 쪽에 갔을 때는 한 3,400억 유로 그리스 정도 되겠군요. 그리스 네. 정도에 맞먹는 정도의 그 예산을 그 절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용 절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 분야 쪽에서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 모델이나 미국 모델 정도를 국가 부분으로 가져와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만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도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정보, 대용량 정보를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가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우스웨스트라는 그 비행 그 서비스 하는 네. 미국의 에어라인 항공사가 있는데요.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앞에 있는 스크린에 광고가 뜨는데 똑같은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 스크린에는 저하고 다른 광고가 뜨거든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사우스웨스트라는 그 항공사의 비행기 티켓을 사게 되면은 네. 그 비행기 티켓을 산 사람의 정보 이름이 그 이쪽에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가 엑시엄이라는 협력사가 있는데 엑시엄하고
이 매치가 됩니다, 정보가. 네. 그러면 이쪽 액시엄이라는 회사 내에는 전 세계 5억 명, 미국 인구의 한 96% 정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매치가 되면은 저의 지금까지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항공사가 유치한 광고 중에 내 소비 패턴하고 제일 잘 맞는 광고를 제 스크린에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광고하고 네. 제 옆사람이 보는 광고하고 똑같은 시간에 다른 광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광고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필요한, 개인만의 어떤 그 정보가 모두 이제 노출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추출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결합되는 데이터 중에 제일 가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개인 정보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또 하나 기업으로서 그 영국의 O2 같은 기업이 있는데, O2 같은 기업은 제가 스타벅스 매장 뭐 방문 한 1km 정도 근방에 가면은 저한테 뭐 아메리카노 쿠폰 50% 할인 같은 게 제 스마트폰으로 오게 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제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뭐 며칠 동안 어디에 해외여행을 가라는 네. 제 트윗을 어떤 범죄적인 집단이라든지 그런 범죄자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제 동선이 노출되거나 제 행위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 거거든요. 빅데이터 시대에 제일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줄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가이드라인이 완전 공개냐, 완전 비공개냐라는 그 어느 선상에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서 네. 혜택하고 피해하고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분석하고 사전 정지 작업이 빅데이터 시대를 빨리 오게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뒤로 좀 미룰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병력이 무엇인지를 네. 알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려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분석이 되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연관된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네. 제일 적합한 그 응급처치를 하고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적합한 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료 부분에서는 그런 거고, 빅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재난 부분의 활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상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 봤을 때에 뭐 쓰나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10일 뒤에 뭐 발생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우면산 사태에 이제 보셨다시피 그런 재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에 대한 사전 대응 부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좋을지,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빅데이터라는 부분의 시도를 위해서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접어두고 가야 된다, 어떤 방향의 논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입니다. 11월에 그 국가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대국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이제 그 빅데이터가 적용되면은 개별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까지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공공 DB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
5월하고 7월에 그 공공DB 한 1068개 정도를 1068개 정도에서 351개 정도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국가의 공공DB를 활용해서 2차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앱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조치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미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로 가는 정부 쪽의 준비는 좀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네트워크 시스템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한국이 글로벌 순위로 봤을 때 밀리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분석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데 KT 같은 경우에도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이니셔티브를 치고 나가면서 이쪽에 결코 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고 정부 정책적인 측면 뒤지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분석 인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역량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로 가는 데는 아마 향후 소프트웨어 역량하고 솔루션 아니면 그 인력 부분만 보강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 이제 처음 질문하셨던 것처럼 법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또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어떤 환경이 구축되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결코 미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혁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성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